모든 병은 뭐가 부족해서 올까요? 미네랄. 미네랄 부족해서.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온도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은, 다른 말로 미네랄은 소화제예요. 소화제고, 소화액의 원료여야 돼요. 원료. 그러면 대표적인 미네랄, 종합 미네랄,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있는 종합 미네랄제가 뭘까요? 그게 소금, 천일염인가요? 소금 없이는 어떤 것도 못 살아요. 소금이 이 천일염이 바다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바다. 소금이 바다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이 광물질, 땅, 원소, 별, 별의 원소, 별을 구성하는 물질, 그게 땅이에요? 바다에? 바다 땅이잖아요. 흙에서 내려가가지고 녹아서 바닷물에서, 특히 나트륨이 많을 뿐이죠, 거기에. 그게 나트륨은 응집력이 강해. 그래서 이놈들은 이놈들끼리 강하게 응집을 하죠. 그래서 바다가 나트륨이 많아지는 거예요. 좀 내려가서, 땅에도 나트륨은 있어요. 그래서 흘러가서 자꾸 바닷물의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어디서 왔다고요? 땅인 거예요, 땅. 그리고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걸 보충해서 먹는 거죠. 땅에 있는 미네랄은, 땅에 있는 미네랄은 전부 어디 있을까요?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천일염은 세계에서 가장 미네랄이 많아요. 83종의 원소가 되어 있어요. 한국의 천일염.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금을 먹을 때 기본 미네랄이 보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소화제고, 소금이 소화액의 원료. 최하민은 옛날에는 소화제로 소금을 먹었어요. 맞죠? 네. 지금도 그래요. 먹어보세요. 소화 되나 안 돼요? 고기 먹고 체할 때 소금을 야금야금 빨아먹어보세요. 어느 날 순간 트림, 쭉 어느 순간에 트림이 나면서 내려가버리죠. 그리고 소화액의 원료. 소금이 안 들어가면 소화액이 안 나와요. 위액이 안 나와요. 침이 안 나와요. 장액이 안 나와요. 쓰레기들이 안 나와요. 소금이 들어가야 미네랄이 모든 게 원료라니까. 들어가야 어떤 분은요, 제가 음식 식사하실 때 국 먹지 말고 물 드시지 말라니까 입이 말라서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추장에 비벼 드세요. 그리고 제가 소금을 하나 드려요. 입안에 따져 드리면. 그러면서 침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어봐요. 침이 나오네요 그래요. 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소화액에, 소화액을 자극하고 소화액의 원료고, 미네랄이 모든 것의 원료인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소화제예요.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피가 썩어요. 소금은 소화제에 의해서 말했지만은 소금은 혈액이에요. 한자를 볼까요? 이 이게 소금 염자예요. 이게 고대 삼형 문자, 소금에 대한 고대 삼형 문자. 즉 소금이 백성 신자, 모든 백성의 피가 된다. 백성의 피. 모든 사람의 피가 소금이죠. 요 소금이 없이는 피가 썩어버려요. 우리 몸이 썩어버려요. 소금은 기본적으로 부패를 방지하죠. 부패를 방지해요. 즉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소금이 부패는 산화. 다시 말해 산화된다는 건 뭐예요? 썩는다. 부패된다는 거. 항산화는 썩는 걸 막아주는 거, 부패를 막아주는 거, 그게 항산화예요. 산화, 이거 뭐냐면 염증, 우리 몸에 썩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상하라는 것은요, 부패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부식을 의미하고, 염증을 의미하고, 통증을 의미하고, 암을 의미하고요. 수많은 우리가 병을 할 때 우리 몸이 살아됐습니다. 부패, 부식, 염증, 통증, 암, 모든 질병들. 부식, 녹 쓰는 거죠. 철 같은 경우는. 염증에서부터. 그래서 산화되는 걸 산패라고 그러죠. 산화돼서 부패되는 거죠. 다른 말로 또 산화하는 거예요. 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이름 붙여볼까요? 항산화는요, 항부패, 항부식, 항염증, 항통증, 항암,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항노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 항산화 기능이 가장 강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블루베리요? 지금 뭐 항산화 식품이라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소금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산화 식품, 항산화 식품에서 한 달분에 몇십만 원짜리 먹으면서요, 소금은 저염식하려고 그래요. 그거 미친 짓 아니에요? 뭐? 소금은 부패를 막아줘요. 음식이 우리 몸에 썩는 걸 막아줘요. 장 속에서 우리가 병이 오는 것은 장에서 음식이 부패하면서 그 독소가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약한 곳에 축적돼요. 그래서 병은 가족력인 거죠.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은 가족력, 즉 태양의 에너지를 다시 빼쓰는 과정에서, 즉 소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독소. 이걸 잘 빼서 이 에너지들을, 음식 속에 있는 에너지를 잘 빼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쪼개요. 쪼개려면 어떻게,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발효, 이것을 소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내 몸속에 들어감과 동시에 부패와 발효가 동시에 진행돼요. 발효가 돼서 영양소가 되고, 부패가 돼서 독소가 돼요. 그러면 발효가 되려면 뱃속이 따뜻해야 되고, 뱃속에서 37도씨 이상, 부패가 되려면 차가워지면 돼요. 그러면 배가 따뜻하면 당연히 발효가 많이 돼서 건강하고, 배가 차가우면 부패가 많이 돼서 유전적으로 약한 곳에 쌓이게 되죠. 이 가족력 병원, 퇴행성 질환들. 얼마만큼 이 소금이 강하냐면요, 부식. 소금을 쇠를 소금이 부식시킬까요? 아니면은, 쉽게 말하면, 소금이 못을, 철을 녹을 슬게 할까요? 녹을 벗기까 안 슬게 할까요? 녹을 안 슬게 해요. 소금물에 녹슨 못을 넣어놓으면 알아요. 그러면 녹이 벗겨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바닷가에 있으면 이렇게 부식이 되냐? 산소가 만나요. 소금물 닿고 산소 만나고, 소금물 닿고 산소 만나니까 녹이 쓰는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 푹 잠겨버리면,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잠수함, 전투함이 아직도 있고요. 세월호가 나와서 멀쩡하잖아요. 다 썩어버려야 돼요.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부식, 염증, 곤고, 이 뭐지, 상처라고 하는데 바닷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짓말처럼 났죠.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여기 머리 터지면 뭐 했어요? 된장만 났죠. 그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미네랄 때문에 재생 효과가, 세포의 재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암을 버리는 거예요. 통증. 소금이 통증을, 예를 들어, 통증이 많은 곳에 소금 찜질이 가보세요. 그 다음에 암 같은 거. 자, 암세포 같은 암은, 이 현대 의학에서는 자기 먹으면 암이 걸린다고 해가지고요. 이 암 환자들한테 저염식을 시켜요. 무염식을 시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암 환자가 소금 못 먹게 하는 게 현대 의학이에요. 이거 미친 짓인 거예요.
암세포는 많은 나트륨을 원해요. 암세포는 균형 잡힌 미네랄이 깨져 있어요. 특히 암세포 속에는 칼슘이 100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트륨만 많이 늘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을 못 먹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소금을 충분히, 소금을 못 먹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른 80여 종의 미네랄이 모자라서 정상세포도 병신이 돼요. 힘이 없어져요.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암이 가속화돼요. 계속 암이 커집니다. 호랑이하고 뭐저거 개들하고 한꺼번에 넣어놨어요. 개떼하고 호랑이 같이 넣어놨어요. 그럼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먹이를 안 줘버리면 되죠. 그죠? 굶어 죽이면 돼요. 그럼 다른 개들도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런 거예요. 암세포 잡자고 같이 다 죽여버려요. 차라리 그거보다는요, 같이 먹이를 주고 개들한테 힘을 더 강하게 용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먹이를 주고 그러면 호랑이하고 달려들어서 호랑이가 함부로 횡포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의학은 전부 그런 거예요. 암세포는 이걸 좋아하니까요. 암세포 좋아하는 다른 세포 좋아해야 안 좋아요?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가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또 노화 역시 소금은 항노화. 소금기가 없으면 빨리 늙어버려요. 쉽게 늙어 소금이. 그리고 부어버리고 외모적으로도 문제지만 축축 처져요. 근육도 약해지고. 예, 우리가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은요, 그 황소관 박사님 아시죠? 네. 그분은 연세대 의대 대학 교수였잖아요. 그분은 건강론이 어떤 거였냐면은 채식주의자의 저염식주의자였어요. 현대 의사님에서 채식을 철저히 지켰죠. 근데 많이 늙으셨죠? 네. 피부가. 그리고 건강이 악화됐어요. 최신 건강이 악화됐단 말입니다. 악화돼가지고, 내 건강이 악화됐네 하면서 더 철저하게 저염식을 했는데 뭐냐면 무염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젊으신 나이, 67세,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피가 썩어서 돌아가신 소금 한 스푼이면 됐을 텐데. 그처럼 우리는 소금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야말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최고의 식품인 겁니다. 소금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시골에, 저희 집에 시골에 있어가지고 소를 키웠어요. 근데 부모님이 겨울철에 소 염물통에 소금을 한 바가지 퍼요. 어렸을 때 그 짠 소금을 소가 으드드드 씹어먹는데 저는 그걸 신기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쭈그리 앉아서 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왜 소금을 주냐? 그랬더니 아버님 하신 말씀이 겨울에 소를 소금을 먹이지 않으면 여름에 소가 일을 못한다. 땀을 흘리면서 일을 못해요. 일소들 봐봤어요. 땀을 줄줄줄 흘리는데 겨울에 잘 먹고 미네랄이 충분한 이렇게 소금을 먹고 대한 겨울을 지낸 소들은 일을 해서 땀을 안 흘려요. 근데 소금을 한번 제대로 영양실조회를 먹으면 미네랄 부족한 소들은 땀을 줄줄 흘려서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소금은 생명인 거예요. 소금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 미네랄, 우리 몸에 필요한 기본 미네랄은 천일염으로 해주고요. 소금으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도 부족한 미네랄이 있어요. 그게 칼슘이에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임신 자체가 안 돼요. 칼슘이 부족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를 못해요. 칼슘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그게 신경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이게 신홍이 내리라고 돼요. 신홍. 그래서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으면요, 이 정자 꼬리에 셀레늄도 있고 이 정자 꼬리에 전부 미네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칼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난자 여기 껍질에도, 난자 가게도 이게 칼슘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이 두 세포는 교신합니다. 칼슘이 없으면 교신이 안 돼요. 정자가 난자가 어디인지 몰라요. 한 번도 보지도 않는데 찾아가잖아요. 칼슘이 부족하면 가다가 뒤로 돌아가고 헤매요, 헤매.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다 왔다 하면, 왔다 왔다 하면은요, 신호가 가가지고 쫙 열려요. 그래서 머리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닫혀요. 그러면서 요 꼬리가 딱 떨어지죠. 그럼 꼬리가 미네랄 덩어리라고 했어요. 칼슘이 많은 미네랄 덩어리. 그래서 요 꼬리가 이쪽에 난자 여기 있죠. 껍질로. 남자 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흡수돼요. 그래서 칼슘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에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이때 칼슘이 모자라면은 뭐냐면은 자폐아, 기형아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착상해가지고 계속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칼슘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피 속에 가장 많은 미네랄이 뭔지 아세요? 피 속에서 가장 많은 미네랄이 나트륨, 칼륨, 바다에서 미네랄, 땅의 미네랄.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이고, 우리 몸 전체에 총통 틀어서 우리 몸 전체에 가장 많은 미네랄, 그게 칼슘이에요. 이거 칼슘이 대부분 돼요. 요게 다 칼슘이에요. 뼈 칼슘이죠. 치아 다 칼슘이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 보호를 필요한 것, 그리고 강해하는 것, 단단해하는 것, 전부 거기에는 미네랄이 꽉꽉 차 있어요.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뼛속에다 넣는 거예요. 유사시에 쓰라고, 뺏어 쓰라고. 근데 요 칼슘이 없어도 임신 자체도 안 되고, 수정 자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칼슘이 부족해서 할 것 같지, 정신질환이 오고요. 칼슘이 부족해서 협심증이 와요. 칼슘이 부족해서 호르몬 장애, 즉,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오게 되고요. 칼슘이 부족해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칼슘은 모든 호르몬을 만드는데 기본 물질이에요. 호르몬에서. 칼슘은 또 피의 점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핵심적인 물질이에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칼슘이 충분해야 피가 맑아요. 칼슘이 부족하면 혈관 내에 지혈이 안 돼요. 그래서 혈중에 어혈이 많고요.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많이 막게 돼요. 칼슘이 있어야만이 이 혈관 속 수시로 이렇게 산화되면서 상처가 나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미세한 출혈이 생기는데, 그때그때마다 칼슘이 있어야 이게 이제 막 이게 지혈이 되죠. 그래서 칼슘은 혈액이고, 칼슘은 근육이고,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탄력을 이렇게 돼요. 근육이 이렇게 잡아 마음대로 당겨지지도 않아요. 이 수축과 팽창이, 이게 팽창과 이완이,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쥐가 나요. 어린애들 젊었을 성장기 때 쥐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칼슘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칼슘이 모자라면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나요. 칼슘이 모자라면 자면서 이를 갈아요. 왜냐하면 근육이에요. 근육. 칼슘이 부족하게 되죠.